850.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 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아트원의 9인승 디젤 시그니처 그리고 7인승 리무진 디젤 입고된 상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시트 사양, 9인승과 7인승의 차이, 그리고 앞으로 개조, 구조 변경할 사항들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카펫 완성 중이고요. 자, 우선 9인승 차량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트 배열은요, 두 가지 모드를 했습니다. 운전석 뒤쪽은 6인이 탑승할 상황, 조수석 뒤쪽은 혹시나 9인승이 탑승할 상황을 고려해서 시트를 두 가지 모드로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6명이 탈 경우를 생각하신다면 1열과 2열 사이의 간격이 넓습니다. 최대한 2열을 뒤로 뺀 상태, 최대한 2열을 뒤로 뺀 상태고 2열이 전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조금 답답한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동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리고 3열 공간이 이렇게 보입니다. 3열 공간은 성인이 앉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다음은 후석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현재 싱킹 시트를 펼친 상태입니다. 싱킹 시트를 펼친 상태에서는 수납 공간이 제로, 그리고 싱킹 공간을 펼친 상태면은 좌측 운전석 후석에 보면은 6명이 승차할 수 있는 모드일 경우 2열과 3열의 간격이 충분한데 다만 4열에는 승차를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렇다면 우측에 조수석 쪽에는 보면은 각각 간격을 일정 간격으로 벌려놨습니다. 성인이 승차할 수도 있지만 다소 불편한 그런 모드고요. 공간이 거의 한 15cm 정도 나오는 상태고요. 자, 2열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15cm 정도, 그 다음에 2열과 3열 사이에도 15cm 이 정도로 되면은 성인이 앉기에는 다소 불편하지만 분명한 것은 앉을 수 있다는 것, 즉 9인승의 요건은 정확히 갖추어졌지만 과연 수납 공간이 없고 좁게 탈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고, 3세대와 마찬가지로 4세대에서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은 9인승의 2열 시트가 좀 더 뒤로 빠지는 거, 두 번째는 2열 시트가 7인승 리무진과 같이 좌우로 움직이는 SMP 필요할 것 같고요. 대부분 3세대도 그랬듯이 3열을 제거하고 4열 싱킹 시트를 레일형으로 바꾼 후 2열 후석까지 전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트 레일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시트 형태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저희 아트원에서도 이미 3세대 때 했던 것처럼 9인승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드, 물론 순정 9인승으로 유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열 시트만 좌우 그리고 뒤로 더 밀릴 수 있는 장치 할 거고요. 둘둘둘 6인승 구조로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싱킹 시트를 제거하고 수납 공간을 만들고 그 수납 공간 속에는 또 다른 수납과 전기 장치 등을 설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은 3열을 제거를 하고 4열 싱킹 시트를 시트 레일 시트로 변환하여서 2열 뒤에까지 전후 이동하는, 그리고 후석 공간은 싱킹 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인승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9인승 차박 모드 시 2열을 최대한 앞으로 당기고 3열을 제거하고 4열을 싱킹으로 했을 때 1850 또 한 번쯤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7인승으로 이동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트원 7인승 리무진 1호차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내장은 새들 브라운으로 출고를 했고요. 매트는 개발 중입니다. 자, 7인승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7인승 역시 2:2:3 그리고 6:4 분할 싱킹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싱킹 시트를 펼쳤을 경우에는 이 큰 수납 공간이 생깁니다. 자, 운전석 쪽은 4인이 승차하는 최적의 모드로 한번 세팅을 했고요. 4인이 승차했을 경우, 운전석 쪽은 7인 승차 모드입니다. 7명이 탈 경우에는
1열 그리고 2열 성인이 승차하기 아주 적정한 모드고, 3열에서는 충분한 공간이, 즉 7인승으로서 승차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다만 4인승으로 2열을 뒤로 밀고 탈 경우에는 이렇게 방석 부분이 등판 부분과 같기 때문에 2열을 최대한 뒤로 밀었을 경우에는 3열의 승차는 불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9인승에 비해서 뒤로 상당히 밀려 있는데요. 전후 이동 버튼, 좌우 이동 버튼. 9인승에도 아마 7인승 시트를 넣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또 뭔가 SMP를 개발해야 될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아트원입니다. 자, 한쪽은 안쪽으로 들어간 상태고요. 운전석 뒤쪽은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빠진 상태. 3열로 들어갈 때 충분한 통로. 한쪽만 좌우 슬라이딩 해줘도 후석으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고, 후석에 승차했을 경우에는 성인도 큰 문제 없이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인승이라는 차량은 이제 버스 전용도로 못하고 개별 소비세 공제 대상이 아니고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이 점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7인승과 9인승의 시트를 간단히 참고로 7인승은 2열을 최대한 앞으로 당겼을 경우 1570의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9인승과 달리 차박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7인승과 그리고 9인승의 시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앞으로 아트원에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지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트원24 채널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